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후보들을 모시겠는데요. 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시고요. 전 서울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소위원장이셨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7번이었던 이주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저 끝으로 앉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셨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6번이셨던 최혁진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최혁진 후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다음은 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이셨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28번이셨던 최영승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혼란스. 이분들 모시니까 가족 모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끝나고 왠지 소주 마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더불어민주연합이었네요. 네. 어떻게 최 후보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예. 저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국회에 아직 못 들어갔기 때문에 성찰하는 마음으로 명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명상과 기도를만 하셨어요? 아, 예. 아, 마음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명상이 깊어진 것 같아요. 눈 감으면 눈을 뜨면 한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예. 사모님께서 명상 이제 그만하라고. 예. 하여간 그 지나간 시간들 좀 돌이켜보는 것들이 있고 또 이번 국회 그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대한민국 전환을 위한 큰 교두보를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선거에 직접 나오기도 했지만 바깥에서 도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마음들을 좀 많이 또 헤아리고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 마음들이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대선까지 더 큰 물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거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주 전화드리고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지 후보님, 제가 15번 손설 후보님한테 개표날 잠 주무셨냐고 하니까 손설 후보님은 잘 주무셨는데 손설 후보 부모님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 솔직히 잠 잤다 못 잤다 그날. 저는 아주 일찍 잠을 잘 잤습니다. 예. 당선 가능으로? 아유, 전혀 아니고요. 최 후보님도 그렇고 여기 그러고 보니 두 분 다 예, 두 최 후보님들 다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진짜 두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월 말까지 만 두 달이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정말 꿈같이 지나갔고 인생에서 이 두 달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는 또 돌아보면 또 다른 의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는 우리 4월 10일 투표하고 11일까지 사실 개표 오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일은 좀 쉬었고 그 다음날부터 사무실에 복귀해서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께서 변호사님 너무 아쉽고 정말 당선되길 너무 바랬는데 진짜 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런데 다음 달 제 그 재판은 어떻게 벌써 저 그 예 11일 되자마자부터 이제 메시지들이 그렇게 막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저를 많이 기다리셨던 또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감사한 저희 의뢰인 분들께 의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진짜 그 4월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열심히 살았고요. 오늘도 사실 새벽까지 일하고 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최영수 후보님은 28번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장 열심히 유세 활동하셨다고 해요. 아니 제가 28번인데 제가 열심히 해야 또 앞에 분들이 다 국회 입성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이번 모토가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권 심판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우리가 뭐 국회 많이 입성을 해야 또 나중에 지금 총선에 그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지선 대선이 최종적으로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까지 저는 그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심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사실은 열심히 한 게 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뭐 따져보면은 그 욕심이죠.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 계속 정치하실 거죠? 일단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 우리 최혁진 후보님은 새진보연합을 통해서 이주희 변호사님은 시민사회 추천을 통해서 최영수 후보님은 민주당 추천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연합 정치에 참여하시게 되셨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이 지금 의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네. 마무리 절차만 남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속당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기 순번이잖아요. 제가 16번이었습니다. 14번까지 이제 되셨는데 진짜 아깝네. 아. 네. 17번 뭐 이 중에 제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도 후보님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예, 민주당에 합당해서 이렇게 이제 뭐 기다려야 이제 승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들 하셔서 민주당 합당해서 또 그 안에서 역할들을 하려 그리고요. 특히 이제 뭐 당선이 안 됐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힘을 모았던 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진보정당들과 또 우리 민주당이 든든한 정책연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설사 뭐 4년이 지나도록 제가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물론 앞에 분들이 또 더 좋은 자리로 가시면서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하면서 우리 전체 민주개혁 진영이 크게 대한민국 전환의 교두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주희 변호사님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왜 많으시냐면은 이분이 원래는 1번이셨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이었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를 하셨어요. 양보를 하셔서 17번으로 내려가신 거야. 왜 그러셨어요? 사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자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참 민망해서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혁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의미 우리 연대연합 정치를 정말 제대로 한번 실현해본 예, 구현해본 그런 실험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저희 비공식 해단식, 민주연합 비공식 해단식 할 때 어떤 그 당직자분이셨나 어떤 분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십몇 년 이상 많은 해단식을 선거 때마다 지켜보았지만 이 민주연합 이번 해단식만큼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처음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당직자분도 표현을 해주실 만큼 저희 후보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각각 정말 다양한 그 토대를 가지고 모인 처음에는 이런 그 혼합적인 성격이 과연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 끝까지 진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선거 운동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합정치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좀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이 앞으로도 좀 잘 실현될 수 있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민주연합 제가 정말 20년 만에 가졌던 당적인 예, 이 민주연합이 곧 이제 해산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합당 절차로 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저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 연합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그리고 우리 곧 다가올 예, 정말 더 격전의 시기 예, 대선 때 정말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좀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영승 후보님께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전국에 회원이 몇 명 정도 있는 조직이죠? 지금 회장은 아니고요. 마치 예전에 전관입니다. 전관.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조직의 회장님이셨는데 그 직을 다 버리시고 이제 정치에 투신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회원이 약한 기업 법무사님들이 한 8천여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렇게 되고, 저희 뭐, 간단히 말씀드린 법무사는 이제 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강령과 비슷하게, 뭐, 서민이라든가 굉장히 약자들과 오랫동안 해온 이렇게 이제, 전문 자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주희 후보님 말씀 끝에 최적진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다 보이고요. 그걸 뭐 용산 상륙작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던데 이제 태극기 꽂을 일이 남았죠? 네. 뭐 영화 제목과 태극기 휘날리며 네. 그 태극기, 이 태극기는 좀 다릅니다. 태극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이제 저는 뭐 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교도를 많이 했으니 태극기를 잘 꽂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교만하지 않고 잘 해 나가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최근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 후원으로 이제 국립경상대학교 이제 그 아카데미 강좌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특강 제목이 시민사회와 법치의 이해라는 이제 그 제목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 이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느낀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그 존재감 그리고 그 위대함 이걸 이제 이번에 특강에서 이제 시민 사회 시민이란 무엇인가 국민과 한번 구분을 제가 지어봤어요. 국민은 이제 국제법에서 이제 말하는 입장은 자기 요건을 취득하면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어떤 집합체 사람의 집합체를 보면 시민은 우리가 주권자로서 민주적 정치 참여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다시 이제 말해서 내가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 권리를 실행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바로 저는 이것이 이제 시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이제 특강에서 그런 시민 의식을 그 험진 서부 경남 지역에 확실하게 제가 전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설파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유, 예.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최혁진 후보님 예.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예예. 예.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고 예. 사회적 기업이 왜 많아져야 하는 겁니까? 그 일단 최근의 경향은 그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앞으로 한 2, 30년 지나면은 전 세계 기업의 상당수가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시민의식의 발전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업이 단순히 뭐 싸고 좋은 걸 만든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저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또는 뭐 여성을 함부로 한다라든가 아동 노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다 우리 열린 공감 TV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은 기업들이 성장한다라는 인식들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사회적 기업처럼 영리 기업들도 바뀌어가고 그렇게 바뀌는 기업이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죠. 그 파타고니아는 세계적인 의류 회사인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지만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니면은 절대 옷을 만들지 않고 심지어는 파타고니아는 다른 기업이 단체복을 큰 돈을 산다 그래도 그 기업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라거나 환경 파괴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면 옷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사업이나 기업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바뀌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 대체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전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을 다 짓밟고 날리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점점 민주의식이 높아지면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되게 많았다면서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90%를 어휴. 날렸고요.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도 거의 절반 이상 지원 체계도 모두 없애버렸고 안타깝게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후배들이 형님 뭐 왜? 그랬더니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사회적 경제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 추진 체계 다 없앴거든요. 아이고. 김진태 지사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좀 봐주시는 게 그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개혁진영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할을 하시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성남시장 하실 때 그랬죠. 전국 네. 최고의 그 정책 환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설사 현 윤석열 정부가 토대를 다 무너뜨리더라도 우리 같이 이제 뭉쳐서 함께 이 생태계를 살려나가서 우리가 보다 민주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님께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셨거든요. 어떤 활동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람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참 사법 피해자라는 정의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법 작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잘못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정말 그 수십 년 전에 간첩으로 뭐 억울하게 몰렸다가 지금 또 수십 년 만에 무죄 판결을 계속 받으면서 국가배상을 받는 그런 피해자분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법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자신들의 반대자를 처벌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좀 그 나쁜 우리 아픈 역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좀 현재 진행형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범주까지 그 사법의 피해자로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본다면 저는 그렇게 어떤 이제 잘못된 사법 작용, 국가 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다수의 분들을 최대한 그 변호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모든 의뢰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 법의 힘을 통해서 좀 보호받고 이 변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가장 아프죠. 그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핍박을 사회적으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행법상 금전으로 위자를 모두 다 하게 되었지만 과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다 되지 않겠죠. 금전으로 남아 그나마 이제 위로를 해드리는 것인데 참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한 80% 정도는 사실 일반 사건들인데 그 외 나머지 제가 좀 힘이 닿는 한 20%의 영역은 이런 좀 공익적인 그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제 이제 역량을 좀 쏟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것보다 보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박수로 힘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가 2020년 9월에 언론 법인화를 했을 당시에 했던 콘텐츠가 사법 피해자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20분 정도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사연을 듣고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법 피해라고 하면 뭐 판사, 검사 이런 분들부터 이제 사법 피해를 당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신데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서로 면담하다 보면 사법 피해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의 이 피해 의식이 일반 사건에 비해서 더 심하시거든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막혀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말씀 듣고 이런 거 좋아해서 특별히 뭐 그런 데서 스트레스 없으세요? 아니 그래도 뭐 따지고 보면 지금 네. 저희 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이나 또 그 뭐 조국의 그 혁신당 대표님이나 모두 다 지금 사법 피해를 겪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지금 공교롭게 제가 또 그 두 분의 사건에 다 연루되어서 지금 그러게요.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더 당당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양심에 비춰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고난과 그 역경도 그 힘으로 저는 견뎌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 한번 좀 더 만나 뵙고 변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비단 또 사법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뭐 네. 사인간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제 국가의 막강한 그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저는 변호를 충분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즘 보니까 격노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이런 네.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대파혁명 일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죠 여러분? 네. 네. 사법 피해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소가 되기 때문에 사법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기소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집단 검찰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 독립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 수사권 조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어떻게 힘을 좀 뺄 수 있을까요? 법무사로서. 그건 제가 뭐 법무사로서보다도 저는 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올해 횟수로는 한 실제 임원으로 활동한 거는 한 13, 14년 했고요. 참여연대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선거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자동 사퇴가 되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 연말로 참여연대 횟수를 한 18년 정도 완전히 접고 이제는 열렬한 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6년경부터 쭉 해왔던 게 사법개혁 중에 특히 이제 검찰개혁이죠. 좀 전에 말씀하신 기소 독점주의.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사권 조정은 검찰 기소 독점주의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주로 검찰이 기소권보다는 수사권에 치중을 해왔던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좀 멋있어 보이나요? 그게 폼이 나 보이나요? 그게 수사권이 뭐 영장 청구하고 구속하고 이런 게 좀 그래 보이나요?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먼저 수사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만약에 이제 검찰에 아까 말씀하신 기소권이 나중에 이제 수사권이 분리돼서 기소 공소 제기권만 검찰에 남는다면은 저는 그것도 좀 통제가 돼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뭐 112 군사 반란 사건에서 그랬듯이 그냥 무혐의라고 이렇게 기소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기소권이 더 굉장히 무섭고 큰 권한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수사하니까 기소는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더라도 저는 시민 기소제 이거는 이제 뭐 영미에서는 기소 배심제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그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나올 때도 제가 30년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과제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앞으로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 기소제를 반드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네. 두 분 다 법률가이시고 뭐 최은서 분도 이제 법조계 많이 조회가 있으시니까 공통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네, 이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검찰개혁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이 안 되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정관예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들도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고 변호사 개업하면은 한 방에 그냥 몇억씩 땡길 수 있거든요. 이 정관예우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 후보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이제 정관예우 관련해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이제 사법계뿐만이 아니라 정관예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부분 정리가 되긴 했어요. 그 예전에 뭐 기재부나 금융위 같은 사람들 이제 금융권에 나가서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고위직에 있을 때 뭐 큰 거 몇 개 봐주고 나가면은 한 3년간 보상받고 뭐 이런 것들 관행처럼 되다가 그것도 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몰랐지만 전 국민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이제 공정위 같은데 공직자들이 나가면 굉장히 예우 받습니다. 예전에 보면 공정위 있을 때 관련돼서 이제 뭐 기업들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 제소 들어오면은 몇 번 봐주면 나가서 뭐 하여간 평생 먹고 살 거 보장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손을 확실하게 못 대고 있는 데가 사법계이잖아요. 사법계 제일 심각하죠. 사람들을 어쨌든 모든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법을 확고하게 좀 만들어서
분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뇌구조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권한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빛도 바뀌고 뭐 앉아있는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 분명한 견제장치 그만큼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감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입법활동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시민기 소재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사회의 권한들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뭐 시민사회 관련 제도들 축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보시겠지만은 시민사회 계속 뒷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재정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나 들여다보고 권한 축소하고 감시 체계 강화하고 하잖아요. 시민사회위원회 같은 경우 없애버리고 시민사회 기본법은 끝까지 반대해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견제는 시민들이 개인으로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불이익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직화된 힘으로 검찰 권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력을 키울 수 있는 시민사회 기본법 요번 국회에서 반드시 같이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다시 활성화돼서 전국적 연대체를 통해서 그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언론 개혁 이슈를 하지만 이런 열린공감팀이나 우리 대한 언론들의 힘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 같은 눈으로 검찰들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들여다보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시민사회가 견제하고 그걸 통해서 구조화된 제도화된 기구를 통해서 제어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검찰 권력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이주희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총선에서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강하게 회초리를 때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권력,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흐름에도 좀 견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자 그러면 민주당을 비롯한 법야권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밀어줬는데 전 국회보다 더 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현재가 과거보다 더 잘할 것이냐? 요거 하나 하고 검찰이 정신을 차릴 것이냐?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우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시스템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은 굉장히 상황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 그 시스템에 맞는 인간형이 되어 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그 시스템에 들어가신 그 많은 분들께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막강한 권한을 함부로 이렇게 휘두르려고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하루 종일 내가 듣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시스템 속 그리고 내가 선별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야금야금 이렇게 깨닫다 보면 그 시스템에 맞는 형태의 인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이제 변호사라는 나름 또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갖게 되었는데 지금 길에서도 그렇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거리에 1층 상가가 참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보다도 저 정말 더 심각하게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당장 뭐 돈 만 원, 5만 원이 없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마 지금 이 순간 우리 그 한국 사회 어느 곳곳에는 정말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이 자식들 다 끌어안고 내일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이제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요 얘기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시스템이 문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동전의 양면인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최영승 후보님이 저를 바꾸나 그래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전력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을 위하고 더 많은 다수를 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힘,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어려운 우리
고통에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내 정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치가 바로 해야 할 일이 그런 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이 검찰 구조를 반드시 혁파하고 바꿔내는 일이다. 좀 더 이렇게 좀 달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혁파하시겠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기소, 이제 시민 기소제라든지 이제 지금 결국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이것을 해체하고 분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권한을 너무나 강력하게 부여하고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셨던 그 안을 포함해서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총의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게 개혁이라는 게 초장부터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개혁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충하고 채워놓는 그 미리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개혁이 나중에 더 큰 후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깨어있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미 정말로 예리한 눈을 지금 다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이번 국회에서 예 반드시 그 개혁적인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그런 대안도 충분하고 방향도 바람직한 그런 검찰 개혁을 꼭 이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공통 질문 해드립니다. 예, 아까 공통 질문 좀 전에 이제 이주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혁의 방법론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 이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검찰 전 나쁜 조직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치하게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왜 그 시행령 통치라고 있잖아요. 그 등자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걸 제가 보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생긴 일을 계속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공격을 당해오는 입장이거든요. 강자니까요. 경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태세가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혁은 아주 정치하게 치밀하게 들어가야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 정관 예우분인데 정관은 뭐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이제 법원에 있다가 근무하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한 지난번에 있었던 정관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사람은 현관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대비되는 말인데 정관 예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 법률 시장을 왜곡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정관 예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관 예우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법에 보면 이제 정관 예우 조항이 있어요. 수임료 제한하는 거, 수임 제한하는 거. 자기가 근무했던 1년 전 근무했던 그 장소에서 1년간은 수임을 못하게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정관 예우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관 예우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지금 할 수가 없느냐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관은 지금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고 검사는 63세거든요. 뭐 대법원장은 70세고 검찰총장은 65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는 한참 높이 됐어요, 이게, 정년이. 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미 그걸 다 예정을 해서, 이제 평생 법관, 평생 검사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65세, 63세를 정년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벌써 이 법률 시장이 돈이 되니까, 돈을 쫓아서 처음에는 명예를 쫓다가 결국에는 그걸 채우지 못하고 가장 돈을 활발하게 이제 벌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제 그만두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평생 법관제, 평생 검사제로 저는 가져가야 된다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전관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전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생각건데 현관이 문제를 생각해요. 현재 그 직에 있는 판사와 검사가 그렇게 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정관이라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정관도 문제지만 이 현관이 협조하는 현관이 더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현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꼭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정관예우법의 어떤 그 취지를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최혁진 후보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정관예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사법부 쪽에 판사 검사의 문제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도 돌아보면은 공무원 하다가 어디 혹은 공기업에 있다가 정년 분명히 정년 퇴직했는데 아침 출근해요. 어디 가 있냐면은 많은 부분들이 대형 로펌으로 출근해요. 대형 로펌으로. 그 저는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는 우리 공직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법 분야의 정관 예우도 우리가 중요하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이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과 현관의 문제, 전관 예우 문제, 이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한 60건 정도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1년, 60건이요? 네, 1년 9개월 동안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로부터 유일하게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로펌을 좀 알아보기도 했었고 일반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변호사 시장, 뭐 두 분은 이제 법률가이시니까 변호사 시장에 이 상한가란 게 없나 봐요. 부르는 게 돈인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었던 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뭐 10억, 20억 성공보수 얘기하면은 요즘 성공보수법이 제한 규정이 달려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임명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시장이니까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변호사 문제, 상한가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상한가는 바로 그게 정관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관들의 경우는 가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상한 자체가 없죠. 없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평준할 때 있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취재하다가 네. 실제로 어떠한 정관 변호사한테 15억을 부르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 15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 아닌 15억. 네. 동그라미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 15억을 달래요. 자기가 나온 지 퇴직한 지 1년 됐다고. 그런 사람들, 정관들 변호사로 만나서 법률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내가 맞는데 정관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혹은 판사가 저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법을 진행해서 결국 우리인이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어머님. 네. 아직은 제가 변호사 경험이 뭐 20년, 30년 된 것은 아니라서 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체로 지금 그렇고 있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분, 다산에서 세 분이 현재 맡고 계시죠, 그 사건. 그 유족 사건. 예. 법무법인 다산에서 세 분이 네. 맡고 계시죠? 아, 예. 네. 예. 네. 그래서 참 네. 안타깝게 이번에 패소해가지고 그 얘기를 봤거든요. 네, 네. 네. 곤란한 질문인가 보다. 그래서 네.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이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수요 공급이 이제 곡선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한 생각이죠. 이 정관예우 문제를 보면 굉장히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그 정관예우법은 다 순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들 만들었는데 한 번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게 법률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입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다고 해서 낮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건 결국에 이제 정관예우, 정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그렇게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질문을, 좋은 질문 같아요. 네. 그래서 정관들, 판사든 검사든 현직에서 옷을 벗고 나오면 무조건 사회적 기업에서 강제로 한 2년 근무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강제로 근무하게 이제 만드는 거.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어요. 국제사회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뭐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어쨌든 다 국민들과 약속된 그 수임료를 딱 정하고 그다음에 있어요? 이제 사회 책임 활동도 하고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최근에 어쨌든 우리 정치가 조금만 잘하면 새로운 물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현대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 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소비나 생활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20대, 30대 초반이에요.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과거처럼 우리가 물질주의 막 급성장하는 시대에 많이 벌면 좋고 뭐 이런 세대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많은 선배님들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그래도 30대에 막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죠? 근데 20, 30대들도 지금 기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좋은 가치 기반 가지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물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마 이제 사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이주희 변호사께서 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지 않을까 저는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한번 이제 다산과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제가 문답하는 회사와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제가 컨설팅 하겠습니다. 예. 네. 이주희 변호사님도 저희 열린공감 TV와 함께 사법 피해자를 위한 방송을 준비 중에 계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주제와 컨셉을 좀 논의 중이긴 한데요. 짧게나마 우선은 여러분들께 한번 선을 보이고 또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보고 그리고 또 평가 바탕으로 또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최혁준 후보님을 비롯한 세 분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방선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최혁준 후보님은 또 아까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님 비판하시니까 댓글로 강원도에서 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국회의원에 승계할 가능성도 높은 분이기도 해요. 향후에 어떤 정치적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건방지게 이제 그런 약속을 시민들께 했는데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선택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시장선거 경선에서도 떨어지고 이번에 또 비례후보에서도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의 목표는 세상을 보다 좋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떨어졌어도 또 열심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정치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기회가 온다라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불의와도 맞서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면 기꺼이 달려들어서 김진태 지사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강원도민들이 편안하니까. 근데 계속 저렇게 하시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혹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강원도에? 모든 가능성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 최호조님도 마지막으로 계획. 다들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박수를 막 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박수를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씀 여기 계신 이제 앞에 계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매화는 매화 있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뭐 살아왔고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순간에 박수 좀 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정치계 첫 발을 이제 후보가 되면서 최초로 정치계 입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치가 제가 좀 뭔지 잘 정치를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몇 개월은 이제 또 열린공감 TV도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지금 뭐 앞으로
당에서 뭐 또 역할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또 마다하지 않고 그 역할 범위 내에서 역할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더 저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우리 이 분위기, 시민들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잘 꿰매서 앞으로 대선까지 우리의 저 목표인 고지까지 가져갈까, 그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가 현직 검사가 2,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2,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정의로운 검사는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언뜻 뜨는 뭐 정의로운 검사, 뭐 이문정 검사, 진혜원 검사 몇 분 있으시죠? 그 중에서 진혜원 검사가 대놓고 자신의 SNS에 내가 정말 친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이주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잊혀지지 말아야 할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이주희 변호사를 올렸더니 막 수만 명이 좋아요를 달아주셨고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주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 후원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 아, 참 이 자리를 빌어 진검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지인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 참 그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게 저를 그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도 제가 좀 화끈화끈 거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낙선, 일단 선거에서는 도 아니면 뭐고 1 아니면 0이고 이진법처럼, 예, 당선이 된 분들을 중심으로 또 그 이후의 미래가 그려가게 될 텐데, 이렇게 열린 공감 TV에서 낙선자, 그것도 바로 가까이는 아니고 조금씩 뒤에 있는 이런 저희들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국민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이 스튜디오에 글쎄 여기다 근처 사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지지해 주시는 방청객분들 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입이 열 개라도 다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아까 이제 최 후보님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인터뷰 때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 의식이 있었던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항상 이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갔고 또 좀 그 대학생이 되어서는 세상을 정말로 그 조금 더 내 주위의 사람들, 나와 같은 하늘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내 삶을 좀 다 바쳐야 되겠다, 좀 잘 쓰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러면서 학생운동도 정말 진하게 열심히 했었고요. 네, 그때 뭐 경찰서에서도 갔었고 다행히 한 7개 정도의 제목으로 저도 피고인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법 피해자가 될 뻔한 예상이었지만, 예예. 네.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1심, 2심, 3심까지 다 모두 다 전부 그 제목을 무죄를 다 받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삶의 앞날을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당장 지금 길 가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적어도 그 마음, 네, 그 세상을 좀 바꾸는데 내가 정말 잘 쓰이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라도 자유롭고 아름답게 또 정의롭게 살겠다는 저의 그 마음이 지금도 한결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제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사무실의 일들과 의뢰인분들의 만남 이런 것들을 재판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 이미 수십 년 전에 저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약속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예,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데 예, 잘 쓰이는 그 길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또 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정치가 참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이 선거 때 느꼈던 그 정말 민주주의의 꽃, 이 선거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생각보다 춤과 율동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지역 후보님들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선거송에 맞춰서 막 춤을 추시는데 저도 막 거기 들어가서 막 막 이렇게 같이 율동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정말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의 이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느꼈고 이번에는 비록 그 비례대표로서 선거법상 아주 많은 제약이 있는 이 비례대표 후보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까이에서 우리 국민들을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짧은 한 달 동안 만나 뵙던 그 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눈빛과 열망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킨 약속을 꼭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 홍대 앞에서 집중유세를 했는데 이지 후보님하고 저하고 막춤을 추는 영상이 저 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투쟁하고 아무리 윤석열 정권 심판에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가끔은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동지가 있고 시민들이 같이 해주시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낙선했지만 오늘 주제가 위로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한 말씀 드리자면 사회자지만 이런 위로와 공감 또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 와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